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거 눈 부시려나? 이렇게? 더 눈부신가? 모르겠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잘 지내셨어요? 저도 잘 지냈습니다. 스케줄도 하고 푹 쉬기도 하고 그랬어요. 밥도 먹었지요. 몸도 많이 좋아요. 완전 슈퍼맨이 되었답니다, 여러분. 아까 일어나가지고요. 아까 일어나가지고요. 볼살이 너무 많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니, 이렇게 라이브 하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요. 연결이 불안정하대요. 괜찮으세요? 끊기나요, 여러분? 와이파이가 굉장한 그거 풀 와이파이인데? 괜찮아요? 다행이다. 안경이 없어요. 안경 못 써요. 안경이 없어서. 연결이 불안정하다고 뜨는 거는 그저 주의만 주는 거겠지? 다행이네요. 부드럽게 나온다네요. 오늘 그 뭐지? 아브리소바? 마브리소바? 아직도 그걸 못 외웠어요, 이름을. 무슨 브리소바였는데? 아브리 아니면 마브리였어요. 뭐였죠, 여러분? 마브리? 아브리! 아브리소바! 아브라소바. 요시다. 아브라소바, 아브라소바. 요시가 보고 있다. 아브라소바. 아니, 자꾸 그거 무엇을 저는 외울 때 뭔가 제 뇌에 있는 자주 사용하는 단어를 약간 엮어가지고 외우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이 어렸을 때 영어랑 막 이런 거 외국어 배울 때뭐 학생 때 맞아요. 좀제 뇌에 있는 거랑 섞어서 외워서 좀 빨리 외우려고 그런 버릇이 아직도 있네요. 마브리소바. 뭐였지? 아브라소바. 아브라소바. 아브라소바가 너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부리부리가 생각이 나. 그래가지고 아브리소바가 생각나가지고 오늘 아브리소바는 아니었지만 아브리소바를 시켜서 먹었어요. 아브라소바. 죄송합니다.
아, 자꾸 그 잘못 외워요, 이게. 하하. 유신님, 아직도 보고 계신가요? 유신님, 가셨나요? 요시가 뭐 말을 했다. 자꾸 부리부리 하지 마. 아니, 제 뇌엔 부리부리밖에 없는데 어떡해요, 요시님. 아. 짜게 먹었나 봐요. 갈증이 좀 많이 나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이죠. 오늘은 일어나서 밥 먹고 눕고 라이브가 너무 재밌었어가지고 다시 하고 싶어서 이렇게 왔어요. 게임하다가 왔어요. 무슨 게임이냐고요? 리듬 게임이요. 저보다 리듬 게임 잘하시는 분 없을걸요? 오늘도 피아노 쳐달라고요? 피아노가 없어요, 여러분. 저 리듬 게임 진짜 잘해요. 마인크래프트? 마인크래프트 여러분들이랑 하면 재밌겠다. 제가 마인크래프트 전기 레드스톤 관련한 그런 전기 이런 거 기가 막히게 시스템을 이해했는데 자동화 시스템 이런 거 여러분들이랑 멀티플레이로 같이 하면 재밌겠다. 제가 자동문도 만들 수 있고요. 엘리베이터도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막 농장도 자동화 시스템 농장 만들 수 있고요. 전기 써가지고 맞아요. 진짜 여러분들이랑 게임을 하면서 제 얼굴이 보이고 여러분들이랑 만난 그 화면도 보이고 이런 이중화면 이런 걸 어떻게 하지? 그죠?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 메이플 스토리도 재밌죠. 메이플 스토리도 200몇 가지 키웠었어요. 카트라이더도 진짜 잘하는데. 근데 컴퓨터 카트라이더는 짱 못해요. 근데 모바일 카트라이더는 진짜 잘해요. 공룡 게임! 왜 찢어졌지? 공룡 게임. 공룡 게임. 해야 되는데. 아니, 여러분, 근데 게임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아요? 이름을 다 아네?
크리퍼. 오, 진짜 게임을 잘, 아... 준규 팬이라서 게임을 잘 안다고요? 동물의 숲. 아, 이제 롤. 리그 오브 레전드는, 좀 속상해가지고, 롤토체스 하는 중이에요. 제가 잘 못하나 봐요. 너무 사람들이 잘해. 아이템도 바뀌었어. 욕안 먹었어요. 욕안 먹었어요. 화질이 나빠요? 이게 그거 와이파이가 안 좋으면은 여러분들 연결 끊기면은 여러분들 볼때 그거가 안 좋을까 봐. 요. 집중도가 떨어질까 봐요. 짱구 게임은 없는 것 같아. 아, 그거 있는데. 그것도 공룡 그거 나온다고 했는데. 나왔나? 해보고 싶다. 진짜 게임을 엄청 잘 아시네. 맞아요. 뿌까 퍼즐 게임. 그거 진짜 재밌었는데. 그때 그거 어느 정도 데모 버전을 저희가 했어. 이거 말하면 안 되나? 했었는데 엄청 재밌었어요. 그거 여러분들도 해보면 재밌을걸요. 저희 캐릭터도 나와요. 저희를 이렇게 그거 해가지고 그것도 있어요. 스킬도 있고 속성도 있어요. 저희 다 엄청 예쁘게 만들어주셨어요. 이런 시스템 같은 거 말하면 안 되나? 그래? 괜찮겠죠? 게임을 안 하는 멤버? 게임 안 하는 멤버는 없을걸요? 게임 안 하는 멤버? 현석이 형잘안 해요. 현석이 형은 자기가 게임을 못 한다고 안 해버릇 하던데요. 현석이 형은 게임을 자기가 못한다고 그냥 그래요. 속상해. 근데 게임을 어떻게 해서 같이 시작을 하면 엄청 열심히 하는데. 아, 현석이 형이랑 현석이 형이랑 요시랑 같이 한 게임이 있는데, 그 집이 있는데, 같이 만든. 그거 사진도 찍었었는데, 게임 안에서. 그거 이따가 올릴 수 있으면 올려볼게요. 엄청 잘 지었는데? 현석이 형이, 뭐지? 현석이 형이랑 저랑, 거의, 모르겠어요. 둘이 그집 관련해서 이렇게 각도 잡고, 좀 뭐라 해야 되지? 집 구조를 잡고, 뭐, 이런 거. 현석이 형이 뛰어나거든요. 이게 약간 그 게임이 약간 생존 게임이었는데, 마인크래프트 같이 무언가 생존 게임인데, 거의 이제 집을 재료 구하러 막 며칠 하고, 재료 구해가지고 집 만들고, 그래가지고 집을 엄청 잘 만들어가지고, 거의 약간 막, 궁전? 약간 진짜, 뭐라 해야 되지? 진짜 예쁘게 지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사진 찍었는데. 근데 그 사진에 요시가 없어. 요시 캐릭터. 그때 요시가 안 했어요.
그때 캐릭터, 아, 그때 사진 있으면은 올려야겠다. 괜찮나? 우선은 컨펌을 받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내일은, 이 후드티 몇개 있냐고요? 한 10벌 있어요, 10벌. 11벌 있나? 12벌 있나? 13벌 있나? 14벌 있나? 많아요.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많이 구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입은 제 모습이 너무 뿌듯했어요. 너무 엄청 학생 때부터 엄청 입고 싶었던 옷이었어요. 선배님들 입으시는 거 보고 연습생 때부터 엄청 꿈꿔왔었던 옷이었어요. 너무 멋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었어요, 입어보는 게. 어몽어스도 재밌겠다. 아니, 틈에 분들이랑 그거, 마피아 게임 관련된 게임 하면 진짜 재밌겠다. 이제 트레저 몇 명? 이제 트레저 메이커 몇 명?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 재밌겠다. 서로 속고 속이는 게임인 거죠. 마피아 그거 그 게임 그 모바일 게임 도영이가 엄청 좋아하는데 도영이 맨날 해요. 도영이한테 이런 걸 허락받고 말했어야 됐나? 왜 이렇게 생각이 많을까 나는. 여러분 이렇게 재밌는 질문들이 많게 해줘서 고마워요. 제가요, 혼자는 말잘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재밌는 질문들 해주시니까 할 말이 많아지잖아요. 그죠? 일본 게임. 레이튼 교수와 이상한 마을. 진짜 명작. 저거 진짜 재밌겠어요. 그거 어렸을 때 닌텐도로 하고, 그리고 그 뭐였지? 지금 그거 어플로도 사가지고요 했었어요. 엔딩까지 봤어요. 그 명작 그거 아나요? 문장? 그몇 번이고 결말을 알아도 계속해서 반복적이게 보고 싶고 이렇게 이끌리는 게 그게 명작이다. 라고 하는 문장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엄청 멋진 문장들이 많아요. 나 문장 그책 있어요. 저 책. 책을 읽어요. 이거는요. 어쩔 때 저도 가사를 쓰잖아요. 가사 그 노래를 만드는 게 취미인데, 이제 이거는, 문장이 아니고, 그 뭐지? 그,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를, 좀 예쁘게, 꾸며서 설명을 해주시는 책이거든요? 이걸 하나, 근데 이거 그거다. 책도 저작권이 있으신 거 아시나요? 모든, 여러 가지 아이디어 같은 그런 것들은 다 저작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말하면 안 돼. 있어요! 저작권 관련한 거저 알아요. 아니, 여러분, 게임을 왜 이렇게 많이 알아? 다 내가 아는 게임들 다 얘기하고 있어. 어떻게 알아요? 포켓몬도 재밌겠죠? 저는 축구 관련된 게임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안 하게 되네요. 테트리스 짱 잘해요. 비행기 안에서 저 테트리스예요. 테트리스 엄청 잘해요. 재혁이가 옆에서 그거 훈수 두는데 자꾸. 여러분. 응? 공포게. 와! 여러분. 멀티 공포 게임 하면 진짜 재밌겠다. 이거 진짜 재밌겠다. 공포, 호러 게임. 완전 재밌겠다, 그죠? 아, 정우랑 공포 게임 한 썰이 진짜 웃긴데. 멀티 공포 게임 있어요. 이제 정우랑. 아, 근데 다른 친구들이랑 진짜 많이. 아, 이거 썰 있는데. 여러분, 정우랑 예전에, 아, 진짜 이 멀티 공포 게임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공포 게임이나 이런 귀신 관련된 거를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겁이 없어요. 뭔가 안 믿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그저 막, 그래서, 이제 멀티게임 깔았어요. 그래서 정우랑 깔아가지고 했어요. 했는데. 정우랑 했는데, 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니, 그 지하실로 가서, 이렇게 2층을 올라가서, 이렇게 좀 가야 되는데, 너무 어두운데 자꾸, 브금도 너무 무섭고, 아니, 진짜 무서운 거예요. 저는 그런 거 하나도 안 무서운데. 그래서 그 전부터 막문 열고 제가 다 했거든요. 정우가 자꾸 형 가라고 형이 먼저 하자 했자 형이 먼저 이거 하고 다음 차례 때 자기가 하겠다 무엇이든. 그래서 제가 문을 이렇게 여는 거 했는데 다행히 여는 그 단계에서는 없었어요. 귀신이. 근데 이제 정우 차례에서 이제 정우가 다음 차례 무언가를 하는 거였어요. 이제 너무 어두운 복도인데 아니 저기 빨간 점이 있는 거 빨간 점이 빨간 불빛이 나는 거예요. 와 거기서 진짜 30분 동안 둘이서 그대로 멈춰가지고 먼저 가라고. 아 진짜 재밌었는데 그거 결국 그때만 진짜 무섭고 엄청 막 으악 으악 하면서 했지 이제는 엄청 잘해져가지고 이제 빨리 깨는 어떻게 하면 빨리 깰까 이거에 대해서 개발했었는데 예전에 아 진짜 재밌었는데 여러분들이랑 호러 게임 하면 진짜 재밌겠다 아 진짜 재밌겠다 여러분들이랑 그거 마이크랑 그것도 해야 됨 여러분들 목소리랑 서로의 리액션을 체크해야 돼 그래야 재밌는 거야.
아, 진짜 재밌겠다. 언젠가 여러분들이랑 게임할 날이 오지 않을까요? 나는 저는 이제 트레저메이커 분들한테 먼저 가라고 시킬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니 진짜 그런 아니 진짜 막 너무 무섭더라고요. 아니 부금이 너무 조용해지면서 그거 갑툭튀라고 하나요? 이렇게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거확 소리 나고 못하겠어요. 그런 거 놀라는 거는 싫어요. 무서워. 폴가이즈도 했었는데. 정우랑 진짜 많이 했었는데, 예전에. 게임. 포탈도 하고. 근데 이런 게임 관련된 얘기는 여러분들이 재미없어 할것 같아요. 평소 말투도 짱구네요. 아닌데요. 하나도 아닌데요. 아니, 모든 게다 게임 이름으로 돼 있어. 아니, 여러분, 네, 저도 무서운 게 있더라고요. 뿌까 게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그때 데모 버전이었지만 엄청 재밌었어요. 마피아 누가 잘하냐고요? 여러분 근데 마피아 그거 한거 있지 않아요? 저희 그 영상? 제가 진짜 잘하지 않나요, 여러분?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척? 그냥 아무것도 몰라. 잘 몰라요. 저는 아 이거 누구 같은데요? 아 근데 저잘 모르겠어요. 이러면서 옆에 있는 도영이를 같은 팀으로 바로 도영이의 뭐라 해야 되지? 도영이의 뭐야 한국어 그 뭐였지? 도영이의 그 뭐지? 도영이의 말을 어떻게 말하지? 그 말을 그러니까 도영이의 말을 이제 같이 인정을 해줌으로써 도영이도 자연스럽게 아, 이 형은 나랑 같은 생각이네. 나는 마피아가 아니니까 이 형도 마피아 아니구나. 바로 세뇌시켜 버리기. 그래서 도영이가 그때 엄청 충격받아가지고 도영이는 혼자 마피아 엄청 열심히 했는데 충격 먹었잖아요, 저한테. 솔직히 마피아 하면 김준규지 않을까요? 근데 그 옛날 얘기긴 해. 요즘 또 다들 똑똑해져가지고. 아, 맞아. 그죠? 저 게임 잘하죠? 마피아 잘하죠? 아니, 여러분, 아니, 수업 중인데 이거 보면 어떡해요. 선생님한테 혼나요. 선생님이 저 싫어할 수도 있어요. 얘 누구야? 들으죠, 준규라는 친구인데요. 빨리 안 꺼? 네.
랩? 랩. 랩? 랩? 트레저 트레저 인스트를 이렇게 하는 건 괜찮겠지? 가사가 있다. 미친 사랑해 미친 아 여기구나 갈게요 어 가사 어딨지? 나 아 여기구나 아, 죄송해요 어려워 엄정은 부어 심장 엔진은 더블로 고부름 오케이. 빼라, 투더 메로 워우. 너에게로 직진, 사랑에 미친, 다른 녀석들은 싹 다 비킨. 네? 어, 엄마가 불러가지고 다시 해볼게요. 직진 사랑에 미친 다른 사람들은 지키라 등이 번쩍 나타내 반쪽 그 눈부신 무덤에 홀로 네? 왜요? 아 무슨 일이 있다고요? 네? 아 그 엄마가 자꾸 불러가지고 아 이게 집중이 잘 안 됐어요 어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어렵지? 너에게로 직진 사랑에 미침 다른 녀석들은 싹 다 비키라 아닌데 이거? 너에게로 직진 사랑에 미침 다른 녀석들은 싹 다 비키라구나 너에게로 직진 사랑에 미침 다른 녀석들은 싹 다 비키라 동해 번쩍 나타난 내 반쪽 그 눈부신 웃음에 홀려 난 여느 길치 나는 여느 길치와는 다름 웃음에 홀려 난 여느 길치와는 다름 헛디디지 않는 발걸음 헛디디지 않는 발걸음 어려운데? 아 근데 진심으로 해봐야겠다 지금 그냥 그 웃기려고 했었던 거였어요 여러분 너에게로 직진 사랑에 미친 다른 녀석들은 싹 다 비키라 동해 번쩍 나타낸 내 반쪽 그 눈부신 웃음에 홀려 난 여느 기지와는 다름 헛디디지 않는 발걸음 이미 정답은 너 정해져 있어 어쩔 수 없잖아 What's up 어, 그냥 직진 No rules no 지침 Oh God 내 감정에 기름을 부어 심장 엔진은 더블로 go boom 오케이 이런 느낌 다시 너에게로 아 이거 잘 오케이 패널 to the metal wow 너에게로 직진 사랑에 미친 다른 녀석들은 싹 다 비키라 동해 번쩍 나타난 내 반쪽 그 눈부신 웃음에 홀려 어, 나는 여느 키치와는 다름 헛디디하지 않는 발걸음 내 엄마? 아 그만해야겠다 어, 음은 잘하는데? 음은 잘해요 여러분 가사가 영어로 돼 있네 음은 진짜 잘해요 여러분 어 영어로 돼 있네? 어 여깄다 한국어
웃기려고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 웃기려고 하는 거예요. 음은 진짜 잘함. 투맵 왜 이렇게 조회수가 높아? 대박이다. 깜짝이야. 너를 보면 입이 벌어져 활짝. 눈부신 밤. 아, 눈부신 빛이구나. 생각을 하고 있지 매일 밤 천국의 향기를 맡아 날아올라 모든 게 와피가 오늘이 봐도 디데이 데이 두만의 비밀을 만들어줄 여러분 어디 아프냐 어디 아프다뇨 안 아파요! 국기 원탑이라고요? 죄송합니다. 아니, 이게 일어난 지 별로 안 돼서 혀가 이상해. 여러분, 제 혀가 뚱뚱해요. 다른 사람보다 커, 혀가. 그래서 침도 자꾸 나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게 혀가 너무 커서 그래요. 침도 너무 많이 나오고 그리고 자꾸 엄마가 불러가지고 예 근데 좀잠 깨고 좀 활동적이게 되면 잘해요 아 마지막으로 볼케이노 한번 갈까요? 아 근데 내 이미지를 지켜야 되는 게 아닐까요? 가서 어디까지? 아니 이건 가사가 없네요. 나중에 제대로 준비해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노래방 버전도 그 노래방 버전에 저작권이 있는 거 아시나요? 어 맞아요 그 뭐지? 저의 타이핑 엄청 빠르다고 칭찬해 주셨었어요, 다들. 그렇게 빠른 건가요? 술 안 마셨어요. 아니, 어디 아파에다가 술 마셨어까지는 좀 그렇네. 응? 아 근데 제가 랩하는 거 좀 아파 보이긴 하겠다. 누가 그러냐고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안 삐졌어요. 여러분, 저도 잘 못했다는 거 알아요. 잘했다고 하는 게더 속상한 거 알아요? 그게 더 속상한 거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 괜찮아요, 저.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저 진짜 아무렇지 않아요. 안 속상해요. 아, 진짜 이러면 여러분들 속상한 줄 알잖아요. 안 속상해요. 아, 물이 너무 맛있네요. 여러분, 물이 신체의 80%가 돼 있다는 거 아시나요? 아닌가? 한번 쳐볼까요? 물은, 어떻게 짜지기? 신체의 물, 퍼센트. 70%? 70%예요? 70%나 80%나 똑같죠. 아, 진짜 디테일하네. 오, 진짜다. 진짠가? 인간은 음식을 먹지 않고도 5주까지 버텼어. 한달 1주? 한달 1주 동안 버틸 수가 있다. 한달 1주? 5주까지는 견딜 수 있지만, 물이 없으면, 여러분, 밥을 5주 동안 안 먹어도 되지만, 물은 5일 동안 못 먹으면, 큰일 난대요. 와. 물이 진짜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대박이다. 어떻게 이래? 진짜 인체의 신비다. 뭔가 신비로운 일들. 신비로운 일들을 얘기해 볼까요? 뭔가 없네. 신기한 일들. 너무 신기한 일들이라 너무 길다. 미스테리. 미스테리 일.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 아, 근데 이거 약간 좀 그런데. 다른 거 해야겠다. 이따가 다른 거 해보죠. 심오한 게좀 많아가지고 좀 투맨분들한테 좀안 좋은 영향 끼칠 것 같아서. 비트박스? 비트박스는 제가 또 진짜 유튜버 같다고요? 근데 저 잘할 것 같아요. 유튜버 잘할 것 같아요, 유튜브. 왜냐면요, 뭔가 게임 같은 거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랑 멀티플레이 해가지고. 같이 하면서, 막, 서로 물고 뜯고 하는 거죠. 그냥 투매분들이랑 막좀 뭐라 해야 되지? 이렇게 라이브로 인터넷상으로도 만나는 거예요. 인터넷상으로도 만나가지고 막 게임하고 얘기하고
막 그러는 거죠. 라디오도 해가지고요. 뭔가 막 여러분들의 사연을 듣고요. 막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저렇게 하면 어떨까요? 같이 의논해보는 라디오도 하고 싶고요. 재밌을 것 같아요. 뭔가 인터넷을 활용해가지고. 그죠? 외계인은 진짜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 외계인은 진짜 있지 않을까요? 이 엄청 큰 우주에 외계인 한 분도 없으실까요? 그게 더 무서울 것 같다. 그죠? 그죠? 여러분들도 외계인이 있다고 믿고 계시군요. 틀어져 있다고요? 태조 외계인? 아사히. 맞아요. 사이 외계인 맞아요. 틈에는 외계인이 뭐예요? 그거, 그 아이스크림 이름, 엄마는 외계인. 엄마는 외계인, 준규는 외계인. 어, 일본 최애 과자? 최애 과자. 일본 가서는 사실 과자를 잘안 먹은 것 같아요. 편의점 도시락. 편의점 도시락이 진짜 맛있었어. 근데 그 뭐지? 그 과자? 아, 일본어를 몰라가지고 정확히 그 읽는 걸잘 못해요. 말은 어떻게 잘 해보겠거든요. 듣는 거랑 쓰는 걸잘 못해요. 한자도 몰라요. 히라가나? 히라가나밖에 못 써요. 가타카 히라가나로 다 외웠어요. 다 외웠는데 가타카나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벽이 부서졌어요. 헐 이러고 도저히 머릿속에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진짜 열심히 외웠는데 한 단계가 더 있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건데 이제 가타카나 문장 그 이렇게 읽는 거예요. 아 너무 멘탈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외웠어요. 초코비 가와이 히라가나 으르르르사이 가와이 굿 타노시메 니혼고 가와이쿠 고어 부리부리 다이스키다요. 아, 가와이 다이스키. 우마이 우마이 다이스키. 스고이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이렇게는 읽는데 한자랑 가타카나는 잘 못해요. 근데 우리 친구들한테 이렇게 일본 투어나 이렇게 뭐 영상을 보다가 궁금한 일본어가 있으면은 물어봐요.
여러분, 연결이 불안정하다는데, 여러분은 괜찮은 거죠? 어? 아니요? 응? 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요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괜찮아요? 네, 괜찮군요. 다행이다. 저만 뜨는 건가 봐요. 저는 퍼즐 게임 같은 거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가상으로 뇌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왜 자꾸 뭐지? 그 가상으로 도형을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맞추는 거 잘해요. 테트리스나 그 퍼즐 관련된 게임들도 잘해요. 뇌로 생각을 해서 무언가 맞추는 거. 여러분, 넌센스 퀴즈 한번 갈까? 아, 이거는 많은 틈의 분들이 이해를 못 하겠고요. 배고파요? 밥을 드세요. 응? 아. 다음에 키보드 ASMR이요? 키보드 ASMR. 드레저 메이크. 드레저 메이커 사랑해요. 저는 김준규입니다. 오늘 하루가 행복해요. 그러기에 우리 트레저 메이커 분들도 항상 행복했음 좋겠어요. 항상 잘 때도 좋은 꿈 꾸고 푹 자서 일어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가요, 여러분? ASMR이요. 여러분, 요즘 꿈이 너무 재밌는데 어떡하죠? 꿈속 그 세상들이 너무 재밌어요. 어떡해요? 게임이 너무, 아, 게임이네. 꿈이 너무 재밌어요, 꿈이. 꿈이 너무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꿈이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적었는데, 그렇게 제가 원하는 답이 없더라고요. 뭐, 이렇게, 꿈을 좋아하시는군요. 이러세요. 뭔가 이런 게 있었으면 했는데, 없네요. 그냥 꿈이 재밌어요. 그냥 엄청 재밌어. 현실 같기도 하고, 현실이 아닌 걸 알아요. 근데 엄청 재밌어요. 그래서 요즘 들어 꿈을 너무 많이 꾸는데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그 꿈을 계속 이어서 꾸고 싶어서 다시 자요. 근데 진짜 이어져요. 진짜 재밌어요, 꿈이. 그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자다가 꿈, 너무 좋은 꿈을 꾸고 있으면 다시 자서 이어서 꾸고 싶죠. 저도 그래요. 근데 현실이 아닌 걸 아는, 아, 뭐라 해야 되지? 현실이 아닌 걸 아는데,
알아요. 현실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아나요? 그 현실이 아니라는 걸? 꿈에서? 꿈인 거 알아요? 나만 아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진짜요? 아, 잘 모르시는 분도 있구나. 아니, 있잖아요. 자는, 아, 그러니까 제가 꿈이라는 걸 알아요. 꿈이라는 걸 알고, 이럴 걸 알아요. 무언가, 이렇게, 그때 그 얘기했었잖아요. 그때 그 캐릭터를 혼내야지. 제그 병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꿈인 걸 알아서 더 세게 해야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항상 잘안 되죠. 이렇게 펀치를 날렸는데 이래 펀치가 이래요. 그래요. 아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제 모습이 재밌으신가 봐요. 저도 제 이런 모습이 재밌어요. 자각몽. 자각몽. 자각몽의 완벽한 뜻은 뭐지? 아. 눈이 너무. 자각몽의 뜻을 알아볼까요? 맞네. 자신이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꿈을 꾸는 거네. 내가 자각몽을 꾸고 있었던 거네. 그동안 최면 상태랑 유사하면은 진짜 잠을 잔게 아닌 거 아니야? 글자가 너무 많다. 맞아, 맞아. 여러분, 그게 있어요. 꿈이 소리랑 연계가 되는 거 아세요? 꿈이 말이죠. 꿈이 소리랑 연결이 돼요. 알아요? 꿈이랑 소리랑 연결이 돼. 그래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게 코를 골잖아요. 잘때 코를 고시는 분 있잖아요. 저처럼. 저잘안 골아요, 근데 만약 골았어요. 그럼 골아요. 언제 한번. 근데 제가 피곤하면. 근데 골면은 그 코를 고는 소리를 자기가 듣고 그 꿈에 대그 소리에 대해서 꿈을 꾸는 거예요. 몰라요? 근데 이거 뭐 그렇게 인생에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뭐꿈 꾸면 꾸는 거고 뭐안 꾸면 안 꾸는 거고 뭐 그렇게 그죠, 여러분? 신기한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TV를 틀고 자면 오늘 꿈이 그랬다. 어떤 그 무엇의 리뷰였어요. 무엇의 리뷰 영상 리뷰하시는 걸, 그 드라마인지 영화인지 리뷰를 하시는 걸 이렇게 자동으로 재생이 돼서 잔 거예요. TV를 켜고. 근데 그게 그거였어요. 그 한국어가 뭐지? 사극. 사극이에요. 사극.
드라마 아니면 사극 영화였어. 그래서 제가 사극 그 세상에 있었어요. 옷을 입고요, 갓을 쓰고요, 이렇게 걸어 다녔어요. 이렇게 오늘 그 꿈을 꿨는데 재밌는 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막 얘기하는 말도, 아니 근데 제가 그 드라마를 그 드라마인지 모르겠지만 영화인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안 봤어요. 몰라요. 모르는 영화예요. 모르는데 거기서 나오는 말을 꿈에서 다른 사람이 말해. 그러니까 만약 이게 진짜 신기한 게 뭔 줄 알아요? 그걸 듣고 무언가 입력이 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입력이 되는 시간이 있고, 그리고 제 꿈에 누군가가 이렇게 말을 하면 어느 정도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뇌에서 이걸 듣고 입력이 돼서 상대방, 아, 그 꿈속에 있는 상대방이 어떻게 해서 말을 했겠구나. 근데 그 말을 하는 그 분위기, 상황, 입이 뻐끔뻐끔하는 그 발음들 완벽히 똑같이 들리는 동시에 해석, 동시에 바로 나와요. 그렇게 말을 해, 꾸면서. 그거는 진짜 뭐지? 제가 그걸 몰라요. 모르는 장면들일 텐데. 사극은 더 그래요. 사극은 진짜 아는 게 1도 없는데 어떻게 그러지? 만약 그 입력되는 값과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시간조차 없어. 컴퓨터도 입력을 되는 시간이 필요할 텐데 인간은 꿈을 꾸는 때는 그런 입력 시간조차 없는 거야. 뭐야? 사극톤이요? 뭐하는 것이냐? 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어? 전생? 여러분 저 전생에는요 새였어요. 저 전생에 새였어요. 제가 전생 그 유튜브에서 전생 체험했어요. 전생 체험을 했는데요. 비둘기 모르겠어요. 근데요 최면을 이렇게 하면서 그 말들 들으면서 어? 그 아저씨인데? 네 맞아요 그분. 이름 성함을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분이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분이 하신 거 봤어요. 목소리도 엄청 잠들기 좋으신 목소리로. 믿지 마요? 근데 나는 꿈은 꿨는데. 동물 꿈은 진짜 안 꾸는데 제가.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최면을 해가지고 모르겠어요. 꿈이었는지. 근데 했어요. 했는데 꿈에서요 이렇게 1인칭 시점이었어요. 1인칭 시점으로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숲을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나무가 이렇게 있고 자 고장난 거 이거 빼는 거 빠져가지고 안으로 들어가서 못 써. 아무튼 봐봐요. 이게 나무예요. 이게 저예요. 근데 이게 1인칭 시점이야. 제 눈이. 그래가지고 나무를 이게 나무가 이렇게 이런 시점에서 나무가 이렇게 날아다니는 그러니까 나무들이 숲이었어요.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어? 뭐지? 근데 저는 그때도 옛날부터 저는 그래요. 꿈을 꾸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아! 나 그 최면하고 있었구나. 그거 하고 있었구나. 전생 체험하려고 했었구나. 연습실에서. 아 연습실에서 했다고 하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연습도 열심히 하고요.
중간에 피곤해서 했어요. 잘 겸. 너무 열심히 했어요. 죄송합니다. 아, 모범적인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저도 인간인가 봐요. 완벽하지가 않네요. 아무튼요.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렇게 했는데요. 이렇게 했는데 뭔가 펄럭거려. 양쪽에. 그래서 오른쪽 이렇게 봤어요. 근데 파란색 파리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의 전성은 파랑새였지 않았을까. 파란색 새. 공작? 공작이 날아요, 여러분? 공작도 나나? 공작. 나는 모습. 공작이 난다. 공작이 날아! 오! 어? 나나? 어? 내려오는데? 뭐지? 어, 비행. 나네, 공작. 야, 공작이 나네, 여러분. 와, 똥파리라뇨. 아니, 저도 멋지고 좀 그런 것 좀 하고 싶어요. 뭐 똥파리고 뭐고 그런 거. 아, 근데 똥파리도 멋질 수 있어요. 멋질 수 있는데 좀 그런 거. 아무튼 그랬어요. 공작이 나네요. 유튜브에 있어요. 여러분도 찾아보시죠. 이게 술이냐고요? 물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응? 소주 아니라. 그리고 저 소주 맞으면, 아, 맞으면 이래. 소주 먹으면은 못해요, 라이브. 그거 맥주 먹고 바로 바로 가는데. 이거 보셔가지고 내일 학교를 힘내실 수 있다고요? 저야 너무 영광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고 행복해 주시다니요. 영광이에요. 공부하라고 화냈으면 좋겠다고요? 안 돼요. 화내는 것도 어쩌면 뭐 좋은 방법일 수도 있지만요. 칭찬으로 인해서 동기부여를 얻는 방법도 정말 괜찮다고 봐요. 여러분들의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을 잘 못했든 하지만 여러분들의 최선을 다한 거잖아요. 최선을 다 못했으면 혼나야 돼. 근데요, 최선을 했다라고 자기가 인정할 정도의 무언가를 했다면요, 자기를 보듬어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자꾸 자기 자신을 채찍질을 하면서 조금 자기 자신을 몰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힘들어요. 힘들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도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아, 이런 좋은 얘기들 어디서 들을 수 있겠어요? 네? 이런 철학, 인생 철학 관련된 거는 너무 좋아요. 너무 제가 관심 있어서 찾아봐요. 공부도 했어요. 그 중에 제일 마음에 들었던 말.
제가 진짜 마음에 들었던 말. 뭐였지? 아이고, 뭐였지? 아, 이거다, 이거다. 그, 진인 4대 천명. 진인 4대 천명. 진인 4대 천명인데, 최선을 다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라는 뜻이에요. 최선을 다했지만, 자기가 바라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최선을 다하되 하늘의 명을 받들라. 하늘의 뜻을 따라라.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정말 또 운이라는 게 말이죠. 운이라는 게 인생에서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운이라는 것도. 그죠? 그래서 최선을 다하되 하늘의 명을 따라라. 사실 뭐 결과가 안 좋든 좋든 그냥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얻은 결과물일 뿐인걸요. 그죠? 아, 제가 진짜 외국어를 다 너무 잘하면은 500개 국어를 하면은 제가 진짜 다 이해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속상하다. 이런 거 다 말을 하고 싶다. 그죠? 머리가 터져요? 아니 학생 지금 배우는 거 그 인생의 1%도 안 되는 거야. 이 배움에는 나이가 없고 이 배움에는 항상 열어둬야 된다고요. 항상 배움의 자세를 가져야 돼. 근데 이거 너무 죄송합니다. 배움의 끝이 없죠. 맞아요. 근데요,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좀 아닌데? 라는 것들은 그냥 한쪽으로 귀 듣고 한쪽으로 빼도 돼요. 자기가 인정 안 하는 건데 어떻게 배워. 그죠? 그거는 자기의 레벨이 아닌,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는 레벨이 아닌 거 아니면은 그냥 아닌 말일 수도 있어요. 아니 여러분 이런 걸로 이거를 듣고 우시면 어떡해요. 점점 시청자가 늘고 있다고요? 큰일 났다. 아, 이 굉장한 말들, 이 굉장한 이 철학 수업을 많은 분들이 알면 안 되는데 이 저만 알려고 했었거든요. 머리 터질 것 같다고요? 안 돼요. 지금 배울 게 0.5% 배웠어요. 철학자라고요? 여러분, 아이, 저도 배우는 중이에요. 저도 제가 지금 하는 말, 바보 같은 말일 수도 있어요. 후에 가선. 하지만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의 나의 최선이었다. 그죠? 입 방구 레슨을 하라고요? 아니, 이거 진짜 쉽지 않나요? 스승님 존경한다고요? 아, 저도 존경합니다. 우리 트레저 메이커 여러분들.
근데 이게 이쪽 윗입술로 하는 게 아니라 밑입술로 하는 거예요. 봐봐요. 윗입술의 소리와 밑입술의 소리의 차이를 느껴보세요. 봐봐요. 이게 근데 이걸 왜 가르치고 있죠? 똥방구 냄새 난다고요? 근데 이런 말 해도 되나? 안 되겠다. 이런 거 하지 말죠. 저도요, 직업이 있고요, 나이도 있어요. 그러게요. 제가 진짜 많은 외국 이거 말을 할줄 알면은 그죠? 속상하다. 이거 다 말해주고 싶다. 그런 거 없나? 그런 거본거 같은데. 무언가 제가 말을 하면은 이렇게 다 들리는 거예요. 아, 그거 영화였구나. 왜그 서로 하는 말이 달라도요. 말을 했는데 이렇게 들려요. 아니, 그러면은 그 외국어를 공부하신 분들은 뭐가 되냐 이거죠, 또. 참 이런 건 어렵죠. 아니, 여러분, 입방구에 자꾸 집착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시험에서 99점을 만졌어요? 감사합니다. 저는요, 아니다. 저는 잘 못했어요, 공부. 근데 최선을 다했어요. 진짜 공부 열심히 했는데. 엄마가 그거 책도 사줬었는데 공부하는 수학을 그래도 잘했던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 수학에 엄청 관심이 생겼었어요. 91 곱하기 7은? 637. 제가 뭐라 했죠? 몇 곱하기 몇이라 했지? 무슨 7이었는데? 맞죠? 몇이었죠? 이거 91 곱하기 7. 맞아요. 91 곱하기 7. 수학 천재죠. 몰라요. 어려워. 맞아요. 좀두 자릿수 곱하기로. 부산 사투리 해봐요. 부산 사투리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마. 같이 놀자, 카이. 아닌데? 놀자, 안 카나? 이건데. 마. 빨리 놀자, 카. 뭐였지? 뭔가 섞인 것 같은데? 마. 뭐 하나? 충주 사투리 없는데? 순주는 사투리 없어요. 제가 산 충주는요, 사투리가 없었는데?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사투리 없었는데, 약간 그거 있었어요. 왔는데, 이제, 좀 다른 사람들보다 말을 느리게 한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서울 와서 뭐 친구들이나 뭐 연습생이 돼서 이렇게 뭐 이렇게 들어보면 말이 좀 느리대요, 제가. 근데 내가 그냥 느린 건가도 싶어요. 충주 분들이 다안 느릴 수도 있는데 저만 혀가 커가지고요. 좀 그래요.
말안 느려요? 나좀말안 느리는데. 좋게 말하면 여유롭다 느낌인데. 모든 건 어떻게 포장했느냐에 달렸다라는 것도 참. 아, 진짜요? 세상이 빠른 거라고요? 맞아요. 또 세상이 빨라요. 트렌드도 확확확 바뀌고요. 어려워요. 그치만요, 트렌드를 만들어가고 싶어 하는 사람으로서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많이 접하고 배움의 자세를 절대 놓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의 야식은요, 요즘 뭐가 맛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요즘은 뭐가 맛있나요? 저는 먹는 것만 먹어서요. 곰탕, 약과, 곱창, 가마로무라, 마라탕, 대창, 곱창, 마라탕, 붕어빵, 오코노미야끼, 치킨, 새우튀김, 치킨, 준규, 엽떡, 삼겹살, 피자, 타코야끼, 로제떡볶이, 과메기, 만둣국, 준규, 닭발, 탕후루. 탕후루? 그 딸기 탕후루 먹어보고 싶다. 한 번도 안 먹어봤어, 인생에서. 고기, 나시고랭. 트레저 메이커 여러분, 여기 메뉴 있어요. 지금 댓글창을 보면 메뉴예요. 여러분들 오늘의 야식 리스트.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거 먹을까? 하는 거를 먹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너무 추천해드릴 게 너무 많네요. 여러분들이 다 말했어요. 준규는 뭐가 좋아? 저는 진짜 다 맛있는 것 같아요. 가리는 게 없어요. 다 먹어요. 다. 민초? 저는 사실 민초 반대파예요, 여러분. 민초 약간, 아니다. 파인애플 피자도 사실 조금 불호. 피아노? 아, 그때처럼 피아노 또 쳐드릴까요? 아, 제가 또 아는 피아노 노래가 뭐가 있지? 아, 나 그때 그냥 입으로 했지? 아, 뭐가 있을까?
좀 유명하고 멋진 거 하고 싶은데. 아, 이거 했다. 왕벌의 비행 아시나요, 여러분? 제가 8살, 한 9살, 이럴 때, 진짜 배우고 싶었던 거, 쳐보고 싶었던 거, 아직도 못 칠걸요? 그 노래 저 엄청 많이 들었어요. 햄님아, 아이돌은 존경한다고요? 저는 여러분들 존경합니다. 이 노래 진짜 좋은데. 이거 반복. 너무 덥다. 그죠? 왕벌의 비행. 여러분, 근데 뚫루 미 레샵 레 도샵 도개 이름이 이럴 거야. 그러니까 메나나나나 따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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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그러니까 봐봐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근데 그 소리가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들으면 그 벌들 나는 소리 있죠. 나는 소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시절에 사람의 목소리에 말을 담은 게 아니라 피아노에 표현을 넣은 거예요. 소리로만. 그래서 왕벌의 비행, 벌들의 비행을 표현을 한 거예요, 노래에. 그래서 벌들이 나는 소리를 한 거예요. 뚜루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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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
진짜 빨라요. 그게 왕벌의 비행. 왕벌의 비행이라는 노래. 김중규 아이디어? 제가 또 아이디어 뱅크 아니겠어요? 아, 감사합니다. 피아노는 그래도 인정해 주시네요. 준규의 비행이요? 준규의 비행은 방구 소리밖에 안 들리지 않을까요? 막 뿡뿡뿡뿡. 그렇다고 제가 방구를 끼는 게 아니라 입방구를 낀다는 거죠, 여러분. 그죠? 이상한 이미지 만들지 마요. 네? 알았죠? 네, 꼭 그 피아노 있는 그 장소가 있으면 제가 피아노 멋지게 막 엘리제를 위한 둥둥둥둥둥둥둥둥 이거 거기만 할 수 있어요. 이거 진짜 잘 살리는데 간질만 나게 이렇게 사람을 들었다 날 수 하는데 그거는 진짜 기타도 할 줄 아는데 기타 아는 코드가 4개예요 근데 무슨 코드인지 몰라 그거요 그 요시야송 그 4개 코드밖에 몰라요 뜬뜬
짠짠 아 이거 아닌데 짠짠 맞나? 오케이 요시야 그 코드예요. 그 코드밖에 몰라요. 그네 개. 그 계속 돌려서 쓸수 있는 코드예요. 그게 진짜 신기하죠? 네개 코드가 네 개여도 노래를 만들 수 있다고요. 뭐지? 두개 코드로도 만들 수 있다는데. 엄청 신기한 거 많아. 리코더도 단소도 잘해요. 아, 진짜 악기들이 있으면 제가 진짜 저뭐 난리 법석을 하는데. 그거 사진 있잖아요. 그 박수 이렇게 하는데 강아지 막 이거 그건데 진짜 아쉽네. 단소 잘해요. 이게 꿀팁 있어요. 이 표정이어야지. 베이스 진짜 매력적이지 않아요? 베이스는 잘 못해요. 이렇게 엄청 대박. 아 이러면은 또 다음에 막 준비해와야 된다고요. 기회가 되면 준비해 올게요. 베이스 진짜 멋져. 바이올린도 진짜 멋져. 바이올린 진짜 멋져. 악기 다 멋진 것 같아요. 첼로 다 막 이것도 다 멋지고. 이거 드럼도 멋지고 캐스터네츠도 이쁘고 가야금 대박이죠. 띵동당동 아 진짜 악기 같았어요? 이거 잘해요. 아. 저 휘파람은 잘 못해요. 참 웃기다, 그죠? 아니, 부는 거 못하는데, 이렇게 들이마셔서 휘파람 하는 건 잘해요. 신기해요. 저도. 그러니까, 이런 거는, 부는 건잘 못하는데, 이렇게 들이마셔서 휘파람. 왜 저는 약간 변형을 시키지 항상? 근본대로 안 가. 제 인생은요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왜 자꾸 근본대로 안 하지? 약간 룰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한테도 맞는 룰이 맞다기보다는 약간 자꾸 그쪽으로 빠져. 그러니까 근본으로 안 해. 기본대로 안 해요. 항상 뭐든지. 아까 그거 아브라소바도 외울 때도 항상 뭘 외울 때도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을 엮어서 외운 뭐 이런 외우는 거 자체도 너무 스타일이 있다랄까요? 이런 게 너무 많으면은 너무 자기의 징크스에 빠지는 거 알아요, 여러분? 이런 거 없어야 되는데. 이런 게 없어야지 편한데. 마음에 걱정이 많은 거 봐요. 그러니까 징크스를 만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게 룰이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좋은 작용을 할수 있는데 너무 인간 그 몸이 감당을 하지 못할 정도의 그게 심해지면 진짜 고치기 힘들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처럼 그냥 막 이렇게 사나 봐요. 그죠? 야마이, 병.
잘하죠? 근데 이 와중에 침 나올 뻔했어. 응? 진짜. 침이 많이 있어요. 이거를 한번. 이게 왜 이럴까?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침이 많아요. 입에 침이 많아요. 어? 병원에 가보시는 걸 추천해요? 병이에요? 침이 너무 많아요. 침이 너무 많아요. 침 때문에 발음도 이상한. 이틀 동안 물을 안 마셔도 침이 너무 많아요. 말할 때 침이 너무 많이 튀고 꿈이, 꿈이 성우신데 발음이 좋아야 된다. 발성이 안정화가 안돼 있는 건가? 이거 어떡해야 되지? 여기 있다. 여기 있어요, 여러분. 좀 어려운데? 이건 좀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찾아보는데. 좀 나중에 찾아볼게요. 발성을 좀 바꿀 필요가 있나? 말할 때도 발성을 좀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랑 좀 어울리는 발성이 뭐라고 생각하나요? 지금 거 말고. 지금 거는 저도 질려요, 제 목소리가. 싫어, 내 목소리.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좋은데, 저도 좋을 때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 좋아요. 좋아. 좋은데, 싫은다는 게, 내거 싫어. 이게 아니라요. 이게, 그냥, 어쩔 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다른 발성으로도 인생을 살아보면 어떨까. 이런 거 있잖아요. 화낸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조금 톤 다운? 근데 제가 또 목소리가 낮게 날수 있어요. 제가 낮은 음이 잘 나요. 제가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알았죠? 여러분, 자, 낮은 음 진짜 많이 내려가요. 드럼 아닌데. 완전 내려가죠? 너무 낮아요? 트롤 아니냐고요? 트롤 아니에요. 아니, 나쁜 말을 봤는데? 여러분, 나쁜 말 하면 안 돼요. 아니, 나쁜 말을 하면 어떡해요, 여러분. 안 돼. 아, 나 진짜. 그래도 약간 다양한 발음들 해보고 싶어.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다양한 모습 보여드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 그 나쁜 말, 이런 상처받는 말로 제가 무너질 것 같나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니, 나쁜 말은 아니지만, 엄마의, 굉장한 교육, 응? 굉장한 교육을 바라고, 받아서 자라왔어요. 무너지기가 힘들다, 이런 거죠. 제가 말을 얼마나 잘 들은 계기가 있는데요, 여러분. 아니, 오늘 왜 이렇게 썰이 많아? 그죠? 저의 엄마가요, 아, 근데 이거 얘기했었나? 모르겠다. 한 번 더 얘기하게 되면 얘기를 할게요. 잘 봐요. 아, 잘 봐요가 아닌데. 자요. 자, 우리 엄마는, 이렇게 사랑의 매가 있었어요. 제가 진짜 잘못했었거든요. 제가 막 사고 뭉치였어요. 엄마 말도 안 듣고. 엄마가 밖을, 아, 할 말이 두 개가 생겼어요. 제가요, 원래, 밖을 안 나가면 진짜 돌아버리겠다라는 주의였어요. 사실은 제가 충격인가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밖을 안 나가면 돌아버렸었어요. 안 해. 막, 다 안 해. 밖을 안 나가면요. 안 됐어. 꼭 친구들과 놀아야 되고요. 친구가 안 나와도 밖을 나갔어야 됐어.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요. 제 발에 맞지도 않는 거. 어떻게든 꾹, 이렇게 넣어가지고, 어떻게든 줄 꽉 매가지고, 인라인 스케이트 이렇게 타는 거래요. 이렇게. 네 개 있어요. 다섯 개인가.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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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 달고. 완전 왕발이가 돼가지고, 어? 또 엄청 무거워요. 저 그때 나이 어렸었는데. 엄청 무거운데, 그거, 이렇게, 어? 밖으로 나가가지고, 인라인 스케이트 하고, 혼자, 친구 밖에 있나. 충격 발언이죠, 그죠? 뭔가 그때 엄청 너무 밖에 나가 놀아서 그런지, 지금 와서 안 노는 것 같아. 뭔가, 너무 많이 놀았달까요? 진짜 365일 나갔어요. 365일. 근데 맨날 항상 또 어리기도 하고 이제 어린 나이에 제 자신을 좀 케어를 못하는 나이라면 그래도 부모님의 케어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모님은 이제 밖에서 올 때, 밖에서 집을 올 때 그 시간, 그걸 뭐라 하죠? 그 시간? 그 시간이 뭐죠? 통금! 통금 시간! 아, 여러분 왜 이렇게 똑똑해요, 그죠? 여러분 진짜 똑똑하다, 그죠? 우리 트레저메이커 분들 엄청 똑똑해요, 그죠? 아무튼, 그래가지고요. 통금이 있어요. 그죠? 통금이 있어야지, 우리, 우리 아들을, 그래도 밤 늦게는 또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어둡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하고 이제 불렀죠. 이 시간은 꼭 와야 된다. 근데 안 와요. 제가 절대 안 와요. 절대 안 와요. 그래가지고 맨날 혼나요. 맨날 혼나는데 이제 날이 잡힌 거예요. 제가 너무 잘못한 거예요. 너무 알면서도 안 한 거예요. 엄마가 말을 했는데 알면서도 네? 네? 네 알겠습니다 하고 또 안 들었어요. 그래서 나를 잡은 거예요, 엄마가. 그래서 자 있죠, 플라스틱 자. 그래서 또 혼날 때 또 이제 바닥 그 패턴 있죠, 나무 패턴 보면서 항상, 아 근데 죄송한데 엄마한테 말을 드리면 아무튼 엄마한테 혼나는데 그 바닥에 있는 그 나무 패턴 있잖아요. 그 규칙을 찾고 있어요, 항상 혼날 때. 아, 그 혼나는 건 듣고 있어요. 듣고 있는데 이렇게 해야 더 집중이 돼요. 집중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패턴을 외우고 있어요. 규칙이 어떻게 되나. 규칙을 찾았어요. 그래서 와, 바닥 그 나무 바닥 그 판자 그 잘린 그
이 규칙이 저렇구나. 또 이제 되고 있는 거죠. 다른 쪽에서, 뇌에서. 뇌가 너무 활발히 일어나니까 너무 어리니까요. 엄마 미안해죠. 진짜 엄마 미안해. 엄마 미안해. 미안해요. 죄송해요. 그땐 그랬어요. 지금은 안 그래. 그래가지고 막 그랬는데 이제 날이 잡힌 거야, 그날. 날이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손바닥 자로 이렇게 빡 맞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자를 이렇게 빡 맞았어요. 그때 플라스틱 자였어요. 근데 자 이렇게 맞으면서 부서진 거예요. 자가 팡 깨진 거예요. 맞으면서 자가 빵 깨졌어요, 여러분. 자가 빵 깨져서 사실 그때 아 진짜 엄마 미안해. 아 진짜 미안해 엄마. 깨졌는데 그 와중에 저는 이러면 안 맞겠다. 맞는 거 끝났다. 그 와중에. 하지만 아픈 척안 아팠어요, 사실. 엄마가 마음이 약해. 그렇게 세게 때리지 못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깨졌어요. 자가 제가 또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자를 좀 많이 이렇게 약간 부숴놨어요. 금각이. 엄마 미안해. 아, 내가 이런 아들이네. 아, 죄송해요. 그땐 그랬어요. 지금은 안 그래요. 안 그랬어요. 지금은 그러지도 않아. 그 바뀌는 계기가 있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깨졌어요. 그래서 깨졌다. 와, 꿀이다 꿀. 막 이러고 아픈 척 깨져가지고 놀라가지고 엄마도 놀랐겠죠. 애를 너무 세게 때렸나? 자가 부서질 정도로? 아, 속상했겠죠, 엄마가 또. 응? 그래가지고, 저도 막 아프면서, 아! 울고. 그때는 우는 연기가 됐어요, 그죠? 우는 연기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하고 막 뒤둥고. 울었어요. 근데 그날 너무 행복했다기보다는, 빨리 끝났죠. 혼나는 시간이 원래 진짜 한 1시간, 2시간 혼나는데 거의 한 20분 만에 끝났으니까. 이게 무슨 날이야? 이게 무슨 날이야? 로또를 맞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그좀 바뀌어지는 계기가 생겼는데, 이제 무엇이냐? 다음 날. 갔다 왔어요. 뭐 학교 갔다 왔는데, 자가 있는 곳이 항상 있어요. 많이 혼났어가지고 자가 있는 곳을 그 무의식적으로 보게 돼요. 아무튼 봤어요. 보게 되는데 자가 없어야 되는데 쇠자가 생긴 거예요. 쇠자가 생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엄마가 쇠자를 산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아, 엄마 말잘 들어야겠다. 바로 그런 계기가 생겨서 바로 그때부터 절대 안 혼나기. 엄마 말 그냥 다 듣기 그 스킬을 써버렸죠. 드디어 그 스킬이 언락이 된 거예요. 그 스킬이 해방이 된 거야. 엄마 말잘 듣기, 엄마 말 바로 듣기, 엄마 말에 토달지 않기. 이게 스킬이 해방이 됐어. 그걸 보고 바로 해방 땅땅땅 바로 스킬 습득. 그죠? 그때부터 말 엄청 잘 들었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사실 엄마한테 혼난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혼나면서 혼났을 때 항상 아, 이래서 혼났구나를 많이 느꼈죠. 살면서. 지금 어른이라 해야 되나? 제가 그래도 이제 성인 이제 법적으로는 성인 이상이지, 성인이지만, 아직 성숙한 어른은 안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지금이 되어서도, 그래도, 아, 그때 혼나는 이유가 이래서 있었구나, 저래서 있었구나, 많이 느끼는 중입니다. 아, 여러분. 너무 재밌지 않나요? 그때 진짜 재밌었는데. 응?
그때는 사실 TV도 잘안 보고 이제 게임밖에 모르던 시절이어서 사실 저희 회사 이름도 몰랐어요. 그냥 몰랐어요. 게임밖에. 짱구랑 짱구 극장판 나오는 시간이랑 짱구 본방이랑 게임 뇌에 이세 개밖에 없었어. 그때는 네, 진짜 아무것도 몰랐어. 여러분 재밌었나요? 영상 통화? 그러게요. 엄마랑 영상 통화도 해야 되고 연락도 자주 드려야 되는데. 그죠?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연락이 뜸해지는 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죠? 여러분들도 가족분들, 가족분들 너무 주변에 있어서 익숙함에 속아서 막잘 못해드리고 그러면은 안 돼요. 근데 연락도 자주 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그죠? 사실 어머니 밖에 없어요. 그거 사실 거짓말이었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너무 무안해가지고요. 그 뭐라도 하고 싶었어요. 그랩 하다가 자꾸 그 이상하게 랩해가지고. 여러분. 또 부모님, 가족 얘기하니까 그런데, 울음 참기 아나요? 울음 참기? 울음 참기 해가지고요, 울었어요. 내가 우는 거는 말씀 못 드렸네. 저 울었어요. 울음 참기. 그 은행 광고로 나오는 거. 너무. 뭐야! 현석이 형이다. 김준규가 운다? 이슈다, 이건. 이거는 이제 모두가 봐도 울걸요? 근데 안 우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거의 제 예상으로는 진짜 95%, 이 상황을 이해한다면 95%는 울어요. 울었어요. 울음 참기 그 은행 광고였는데요. 너무 잘 만든 거예요. 너무 울었어요. 혼자 이런 이 부스에서요. 보면서 막 보고 이렇게 주르르 하고 이랬어요. 그게 부모님 관련된 얘기였는데요. 부모님 관련된 얘기가 사실 약간 눈물 버튼이긴 해. 그죠? 현석이 형이 놀러 왔네요. 현석. 아, 지금 보면 안 돼요. 울 거야, 또. 저, 울어요. 근데 우는 모습 보여드리기 싫어요. 보여드리기 싫어요. 저는요, 웃는 모습의 저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우는 모습은 보여주기 싫어요. 그대들은 좋은가요? 근데 언젠간 울 날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평생 안 울까요, 제가? 내라고요? 아, 울겠죠, 저도. 제가 눈물 아예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현석이요. 그럴 듯? 어떤 거에 대해서 그럴 듯이라 했을까? 중규야, 행복해서 우는 건? 행복해서 우는 거는 진짜 이해를 못 하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행복해서 운다라는 거는 이해를 잘 못하겠어. 아직 인생을 덜 살았나 봐요. 그죠? 행복해서 울어? 너무 행복해! 울려나? 잘 모르겠다. 행복해서 우는 거는 잘 모르겠어. 맞아요. 더 살아봐야 돼. 더 살아봐서 인생이 어떤 건지를 좀더 배우고 싶어요. 저는요, 너무, 너무 말랑하지도 않고, 너무 딱딱하지도 않은 유연한 자세를 가진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유연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모든 면에. 뭐? 홀리몰리. 신기하다. 어떤 거에 신기하다 했을까? 형, 이게 딜레이까지 생각하면은 이 굉장히 어지러워. 어디서 형이 신기했는지 모르겠어. 할배 말투? 현석이 형 할아버지 말투래. 근데 현석이 형이 살짝 이런 거 있긴 해. 그죠? 아, 슬퍼서 우는 게, 어? 아, 오케이. 이제 주워 넣어서 말게. 맞아요. 저는 또, 아, 여러분. 우리, 이런 거 할까요? 불꽃놀이 준규. 따뜻하다, 그죠? 이렇게. 요즘 너무 추워요, 여러분. 그죠? 따뜻하게. 이거 아닌 것 같다고요? 바꿔드리겠습니다. 이거. 여기서 보고 나야 되는데, 그죠? 보고. 현석이 형의 리액션. BLT? BLT? BLT가 왜 나왔지? 이 형? 내가 이해 능력이 딸린 건가? 어, 캠핑! 어, 뭘 했다. 어, 말을 끊었다. 여러분, 죄송해요. 말 끊었어요. 아닌가? 저만 안 보이는 건가? 하, 조용히 보겠다. 이거 말을 끊는 방법이 있는데? 요? 여러분, 이거 하면 여러분 말 못해요? 제가 꺼볼게요. 껐어요. 다시 킬게요. 말 못했어요? 아, 댓글. 안 들려요? 안 들려져요? 뭐야? 제 화면에서만 안 보이는 거라고요? 아, 그런 거구나. 아, 이게 그거네. 어? 이거 뭐야? 라디오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대박! 라디오 모드다 있다. 아, 큰일 났다. 여러분, 라디오 모드 스킬 배움. 지금 그 스킬 해방됐어. 이렇게 라디오 하는 거였구나. 와, 라디오 스킬 해방 배웠다. 어딨지? 안녕하세요. 트레저 준규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트레저 현석씨가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트레저 친구들이 너무 말을 안 들어요. 스컬! 아, 라고 보내드렸네요. 아, 현석씨. 현석 씨, 아, 레전드네 오늘. 아, 현석 씨, 아, 오늘 아 이렇게 그 현석 씨의 마음대로 상황이 안 돌아가도 그래도 현석 씨의 최선이었다라는 게 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트레저 계속해서 잘 이끌어주셔서 트레저 모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트레저 현석 화이팅! 까지. 레전드였다, 그죠? 라디오 어땠어요, 여러분? 이거 나중에 라디오 컨텐츠도 해야겠다, 그죠? 저 라디오도 해보고 싶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아, 정확히, 언제 한번, 뭐라 해야 될까. 근데 어렵다. 그 정확히 시간을 이렇게 빡 잡고 여러분들이 놀러오고 막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죠? 새벽 라디오, 새벽에 키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EDM도 트는 거예요, EDM. EDM도 틀어가지고요. 저는 EDM 틀고 자거든요. 어디 이동할 때나. 노래도 틀고요. 근데 또 이런 것도 그 저작권 또 관련해서 또 생각해야죠, 그죠? 근데 너무 신기하다. 조금 이제 외적으로 이제 여러분한테 자신이 없을 때가 있어요. 어쩔 때 외모가 조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힘들 때가 있어요. 언제 한 번은. 두 번이 될 수 있고, 세 번이 될 수 있고, 백 번이 될 수 있고, 500만 번이 될 수 있는데, 그럴 때 이렇게 DJ로 이렇게 라디오 하면은 되겠다요, 그죠? 그래도 여러분들은 저랑 이렇게 말하면서 표정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좋으시겠지만, 제가 자신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한테 제 외적인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사실은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생각한
저의 외모로 나타나야 되는데 좀 다른 사람이 나오면은 제가 속상한 거 있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라이브 하면 제 얼굴이 보여요. 냥. 그래가지고 집중도 못하고 있어. 아 근데 오늘 너무 오래 했는데 지금 9시 9분인 9월 9일이다 그죠? 9시 9분. 여기 한국은 지금 9월 9일, 아, 9시 9분이에요, 여러분. 많은 나라에서는 다른 시간이겠죠? 같은 시간도 있겠지만, 그죠? 준규시네요. 지났다. 9시 10분이에요. 준규시였어요, 여러분. 그죠? 준규시. 지금은 준규시! 준규씨! 6시 인분 있어요. 아, 근데 이거 너무 오래 했다. 죄송해요, 여러분. 너무 오래 했어. 죄송해요. 그, 시간을 뺏은 것 같아요. 라이브를 2시간 했어요? 어이구. 24시간 중에 틈에 2시간을 제가 이렇게 뺏었어요. 봐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고마워요, 항상. 이렇게, 웃기지도 않았을 수도 있는데, 웃어주시고, 안 재밌을 수도 있는데, 재밌어 하시고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사실 오늘 제일 엄청 재밌었어요. 아무튼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라이브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소통하는 거 너무 재밌네요. 여러분들이 너무 재밌는 말 해주셔서 그래요. 다른 친구들은 보고 갔나 봐요, 그죠? 어허, 다른 친구들이랑 인사해도 좋은데. 다른 친구들도 바쁘니까요, 그죠?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오랬다. 너무 감사하고. 얼른 여러분들도 쉬시고. 다음날 좋은 컨디션으로 그죠? 할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저를 포함 죄송합니다. 좀 감동적인 말좀 해볼게요. 이제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분들 있잖아요.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에 다들 자신 있게 인생을 살아가자고요. 저도 포함해서요. 여러분들은요,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알았죠? 저도예요. 저도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합니다. 당당하게 걸어야죠, 그죠? 캡처 타임 할까요? 캡처 타임? 캡처 타임! 우리 짱구, 머리가 까졌어. 까까머리가 까져버렸어요, 여러분. 어떡해요? 까졌어. 아니, 아까 감동 모드였는데, 까까 머리가 나와버렸네. 응? 얼마나 갖고 논 거냐고요? 깨물어서 그래요, 막 이렇게 깨물고 막, 혼자 막, 이렇게 보면서 막. 응? 아, 캡처 타임 해야 되지. 캡처 타임!
뿡뿡뿡. 아무튼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저 갈게요. 여러분들도 얼른 들어가세요. 사랑해요. 조심히 가요. 항상 건강하고 행복해하고. 오케이? 저보다 더 행복하셔야 됩니다.